전투 당일이다. 출격 40분 전. 갔다 올게. 예, 다행히. Hey, for Park? Park? Junyoung Park? Oh, Junyoung Park. Is that good? Hot. Do y'all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bout it? 자기 입에다가 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Yes, but we discourage you from doing it. Because we had a guy who had to break his teeth and he lost the fight because of that.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시그널을 주고 이 판정들이 다시 본대요. So that's my signal. I want them to keep fighting until I call timeout. It's for them to not jump over anytime they hear any fingers up or fist. No. But if he gets poked in the eye, tech and step back, okay? For submissions, tell him if he has him in something, hold it until I say stop. Okay, sounds good. Thank you guys. So much. I'll see you out there. Great, thank you. 감사합니다. Some die. Great. Ladies and gentlemen, the rear naked choke submission comes officially 4 minutes 45 seconds, round number 2, for your winner, the Iron Turtle! Ladies and gentlemen, I'm here with Jung Young Park. 제 승리가 승리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도움이 드리니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 Jung Young Park. 감사합니다. Yes, perfect. You want to go in the kitchen real quick too? In the kitchen real quick? Oh, Nazir. The speed difference is so much. Our speed was not correct. Your dad is best. Two guys on one side. Yeah. This guy's gonna have this guy. 계속 이런 플랜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타격으로 가서 상대가 그래핑이 들어오면은 길로틴 초크든 백초크든 잡아서 패닝시키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대로 딱 나왔는데. 벌어졌다고. 이거 삭제 좀 해달라고. He's like, please delete. You're going to be on every internet, on every Instagram. 술 마실 때만 쓰는 거라고. The only dances when he drinks. Oh, that is important. Thank you. Thanks, 저희가 준비했던, 계획했던, 또 훈련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서 준영이가 경기 중간중간에 당황하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우리 준영이가 큰 부상 없이 잘 끝나서 너무 좋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 손 발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보잉 보잉 저 빌딩이 지금 우리가 가는 빌딩입니다.
그런가요? 준영이의 그 고향 형님 해요. 밝은 햇살 아래 저 푸른 하늘. 준영이 승리 다음 날 아침은 깔끔하고 너무 시원하다. 더워 죽겠는데. 45도야. 하늘이 시원해 보입니다. 아, 산 언덕 뛰기 좋다. 48도예요. 여기서 슈퍼카를 타나요? 예. 그럼 뭐 타요? 카트라이더 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건 알아? 선풍기 바람 쐬면서 치킨 먹고 싶어, 누워서. 이야, 저 엄청난 속도 보십시오. 드리프트 하는 거 보십시오. 와, 근데 숨을 못 쉬겠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맞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F1 드라이버 넘버원 부익 부익. 하다 보니까 이기고 싶더라. 아니 승부에게도. 아 정말 전용하고 진짜 혼났다. 나 놀지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이게 이 리듬이 지금 맞는 거지, 노래하고 정확하게. 완전히 4분의 3 박자 리듬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 예. 뭔가 이 화려한 도시에 약간 이런 센치한. 도시에서, 아, 이 화려한 도시에서 돈 다 잃고. 다시 운동을 안 하겠다. 확실히 일요일이라서 이제 사람이 없다. 아, 저희가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 스트리트 지금 중심부입니다. 맨 끝이래요, 여기. 아, 맨 끝이야? 네.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와, 너무 뜨거운데, 바람. 여기 스티브 킴 치과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 입치료도 하시고 UFC 쪽에서 이분을 통해서 거의 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게 쓰세요. 네, 네. 와. 원래 고기는 뼈에 붙어 있는 게 맛있는데. 와. 아니 그냥 승리를 하니까 이렇게. 승리 안 했어도 이렇게 먹었을 거야. 지나간 영광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코리아타크는 항상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뒤에 있는 영광은 이제 지나간 일이. 이야. 눈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고. 선생님들이 맑은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맑을 수밖에 없는 거. 와. 저렇게 왜 저러냐. 너네 주인 말 들어보잖아. 틀린 말 하나 없어 임마. 말아줘. 나도 준영이한테 다 배우는데 뭐 틀린 말 하나 없어. 제 정준이 준영이 역시 참된 선생님은 제자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 예. 와. 이 요리의 이름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짬밥. 싸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하는 거 있죠? 뭐요? 거짓말. 욕. 이런 거는 잘 못합니다. 남들한테 막대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어디 가서 인사 안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시합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몸 상태는 어떠니? 다친 데 없고? 예, 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첫날에만 눈이 조금 많이 따가워서 좀 잠을 설쳤는데 뭐 하루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뭐 지금 다친 곳은 없고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제가 됐던 그 K 막걸리 댄스는 준비됐던 거야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온 거야? 그거를 준비했다면 진짜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그 그냥 갑자기 나온 거고 그 정도까지의 이 화제가 될 줄도 몰랐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흥에 나왔던 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이 상대, 다음 상대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궁금한가 봐. 어떻게 생각해? 이제 시합이 어저께 끝나서 조금 더 뭐 다음 상대 생각 안 하고 좀 더 즐기다가 좀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고 싶고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우선 한국에 들어가면은 우선 주말에 또 저의 취미이자 특기이자 유일한 탈출구인 축구와 축구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이랑 뭐 순댓국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가면 그 뭐 또 동료들의 시합들도 있고 어떻게 될 것 같니? 어,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저희 코리안 탑팀이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진짜 계속 매달 매달 시합이어서 제 시합뿐만 아니라 뭐 김상원 선수, 정다운 선수, 뭐 방지혁 선수 다 이렇게 막 지금 시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가자마자 팀원들 시합을 도와줘야 되고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여기 미국 와보니까 UFC도 UFC지만 이 뭉쳐야 참다 때문에 이 식당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 아, 예, 저도 뭉쳐야 참다는 바로 복귀하는 거니? 도착해서 우선 가기로 했고요. 뭉쳐야 참다, 예, 뭐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뭐 도와주신 분들이나 팬분들에게 인사. 저희 코리아탑 팀 뭐 격투라이프 다 응원해주신 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합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는 코리안탑 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옆에서 많이 도움 준 우리 트레이닝 파트너 우리 민성이도 이번에 소감이 어땠니? 미국 와서 도와보니까 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만 있었는데 시야가 넓어졌어요. 준영이 형이랑 계속 이렇게 스파링하면서 제 실력도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고 좋았고 또 PI에서 운동하면서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빨리 열심히 해서 이곳에서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인 한 5역을 해준 우리 이효준 PD. 뭐 화장실에서 용변을 봐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숨쉬는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기분은 너무 좋고요. 일단 준영이도 큰 다침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팀원들 다시 한국으로 가게 돼서 좀 섭섭하긴 하고 좋은 만남. 아마 이제 9월 달쯤에 호주에서 이제 다운이 시합을 그때 만나요. 박주영 선수가 부상 없이 경기 잘 마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박주영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 격투기가 강하다는 모습,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열심히 뵙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참, 또 저희 현지에서도 항상 이렇게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성한세이브 세다 김상우 대표님, CN모토스 김용훈 대표님, 헤비터스 HDX 너무너무 감사하고 라스베가스 현지에서도 도움 주신 많은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드라이프 또 크리엔탑팀의 미국 원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